높아. 너 정말. 안녕하십니까. 광주 당일치기 여행 일정을 완성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컨디션 잘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위 네 개씩 가지고 오세요.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오케이 푸드. 저는 또 오늘 핫플레이스 알아왔죠. 이거 제가 다 책임집니다. 와 대박. 회사 바꿀 준비해야 돼. 저는 힙하고 핫한 느낌. 놀고 먹고 보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좋아, 깔끔하게 좋아. 준비했습니다.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이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월클. 7월 한 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올 7을 놓치면 한국에서 언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이곳을 가려면 경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아, 여 7, 8, 9, 10만 원? 3명, 저희 3명이거든요. 급할 때 이런 센스를 외쳐주시면 저희가 작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작은 도움 말고 큰 도움 필요해요. 아, 지금 10만 원 아껴서 3명이 어떻게 다녀요? 아니, 찬스도 여행 시작해주세요. 아, 이래서 갑이라고 했나? 이래서 일단 갑시다. 나 이렇게 하면 난 여행 안 할량. 난 할량. 난 안 할량.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코스는요, 무등산의 모노레일 리프트를 타러 갈 겁니다. 리프트 전망대 이거 같이 하면 패키지로 1,000원이 할인되네. 명상의 시간. 이거 위를 한번 올려놔. 지금 저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게 아주 예술이야. 숲속을 혼자서 걷는 기분, 산책하는 기분입니다. 뿌리랑 대화했다고. 안녕하세요. 오! 와우.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진짜 높아. 높다. 혹시 내가 좀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즐기고 있다 싶으면은 살짝 힘들어한 거 봐. 그럼 더 재밌지요. 좋은 여행 되세요. 아 정이 넘친다. 너무 좋아. 이집 맛집이네. 이제부터는 팔각정이에요. 약간 인정. 근데 내가 지금 올라오면서 뷰가 있기 때문에 맞아. 인정. 내 동네 선배들 다 지금 전망대 오는 거야? 그럼. 야 근데 진짜 산이라 그래갖고 나는 사실 좀 오래 걷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걷는다기보다는 진짜 깊은 산속을 즐겼어. 나 아직 몰라? 아 그렇지. 운동하는 거 싫어하시네. 아 그렇지. 이렇게 당신들 산 데리고 왔다는 걸 그래. 믿는 구석에 다 있는 겁니다. 티켓이 왕복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편할 거예요. 좋아. 인생샷. 자연은 다 즐겼어. 이제 가자. 인생샷 쪽으로 가자. 가자.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 양림동 근대문화마을. 근대적인 건축물하고 한국적인 건축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지. 최승효 모태. 와우 예쁘지? 너무 전통적인데 이거 그냥? 되게 전통적인 한옥. 이거 봐, 기와 사인 모양 봐. 연못도 있어.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지 않니? 내가 찾아봤거든.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옷 빌려 입고 사진 진짜 많이 찍더라. 우리도 빌리자. 가기지 해야 되지. 떠났어. 와. 아우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오 마이 갓. 이거 완전 도로시 거. 도로시 옷이네. 와. 스트라이프. 저 다 살게요. 이거 저기 다. 저기. 네 진짜 제작진 찬스 좋다. 다 입고 그래. 갑자기.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퀴즈를 풀어야.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래도 퀴즈면 양호하다. 그래 맞아. 그래. 한번 해보자. 객관식 퀴즈입니다. 객관식 쉬워. 잘 찍으면 되는 거네. 그래.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하이다이빙의 점수 평가 기준은 입수할 때 얼마나 많은 물을 튀기는가이다. 2번 경영 선수들은 빠른 기록을 위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 전신 수영복을 입을 수 있다. 3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이다. 4번 아티스틱 수영 즉 싱크로나이즈 수영은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 아 잠깐만 이건 일리가 없어. 근데 느낌 왔어. 이거 답은 3번이야. 삐리 왔어. 삐리 그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3번.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 잠깐만 맞나 봐. 맞아서 그런 거지. 맞아서 그런 거. 하나 둘 셋 3번. 5대 메가 스포츠란 동학의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근데 월드컵이나 막 동학의 올림픽 같은 거는 되게 엄청 크게 즐기는데 너무 메이저하니까. 돈을 주신 건가요? 카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게 더 기분 좋아. 얼마? 4만 원! 4만 원 획득하셨습니다. 좋아. 마술사신가 봐요. 지금 비둘기 날아갔어. 여기 날아갔어. 잘 가. 너 정말 여기서 퀴즈야.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일까? 오늘 점심으로 부대찌개가 좋겠어요. 부대찌개 정말 맛있어. 울산 여기 하시겠지 마주. 부대찌개 햄 살과 울산.
그래서 우일선은 사실 윌슨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만든 거라는 거. 아~ 미국분이셨어, 미국분. 아, 미국분이야. 지금 밥 시간을 놓쳤어. 인생샷도 먹어야 찍을 수가 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네, 을 여러분들 그럼 찬스 또 쓰시는 거죠? 저희가 안 쓰면 저희 뭐 어디 가시게요? 맞아, 어떡할 건데? 어. 수구. 수구, 하나, 수구, 수구. 둘, 셋. 땡! 셀레나. 죄송한데 어, 어떻게 좀 다른 데서 자 이거 연습문제 좋은 연습문제 저희가 기회를 더 드릴게요. 도와주시고 잠수 하나 둘 셋 땡 왜요? 왜요? 뭐가 틀려? 잡았네 잡았어 잡았잖아. 손 잡으신 게 왼손 오른손이 다르시죠? 아 선생님 일로 와 잡아 그리고 세 분이 마음이 다 맞아야지 이게 아 맞아야지? 나 넣어봐 지금 맞은 문제 남았는데 잘하자 잘하자 잘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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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이거 똑같은 선거야, 이거 아래로, 아래로. 하나, 둘, 셋. 아. 제시해드릴게요. 아티스틱 수영. 싱크로 해야 돼, 똑같은 거야. 하나, 둘, 셋. 셋. 정답입니다. 예스. 야, 나 눈물 날 것 같아. 왔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또 묵직해.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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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팔았어요, 조금 조심해야 돼. 와 진짜 교양 있는 사람 된 것 같아 겟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치? 아 좋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미안해 오케이 교양 그리고 여기 양념 마무리로 찻집 딱인 것 같아 그치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나 이게 에피타인 조처럼 드셔야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아, 그 이게 에피타이저 먹는 거야 네? 그걸 뱉어지 마 알지?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오늘 봐봐 오늘 비도 오고 너무 온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없어 도로 씨가 위 4개 준비해 오라고 했잖아 준비해. 아 우리 택시 타고 모노레일 타서 그래 그건 미안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혼다 아 저희 제작진 참 잘 쓰면 안 되나요? 무슨 소식이에요? 네! 네! 죄송한데 저희가 저희 좋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그럼요. 아 그럼 그냥 다 가! 다 가! 그러면은 틀리면 또 벌칙이 있어요? 안 틀리면 되지 아직 안 틀리면 되지 안 틀리면 되지 시청각 퀴즈를 낼게요 시청각 하이다이빙 실내 경기가 아니구나 하이다이빙 경치 맞지? 어 장난 아니다 지금 됐어 아 진짜 한참 떨어져 봤어? 그만 선수가 회전을 쓰는 몇 회일까요? 하이다이브니까 다섯 개 아닐까? 하이 하이다이빙 사람들 천천히 돌고 밑에서 이렇게 슈루룩 이거 본 사람만 믿어야 돼 아 그럼 가볼까? 하나 둘 셋 네 번 땡 이거예요? 벌칙? 어디서 이런 벌칙 보여왔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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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몰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아 내 루틴 거 가위바위보 방대 가려 방대 가려 아 이거 하면 귀여워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제발 나 진짜 먹고 싶어 퀴즈 네 슬프야 슬프 이번 대회도 광주티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게 되시면 광주 정답 아~ 이번 대회 슬로건은? 렛츠 스위밍 네 아. 이번 대회 종목 6개를 쳐야 되는 거라면? 어 경영 아티스틱 수영 시간 초과 이번 대회가 열리는 월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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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번 대회 후보대사 중 한 명이 이름을 대면? 와 박태원? 정답 어? 대회는 몇 년 만에 개최될까요? 4년 넵 no. 마스터즈 챔피언십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1인당 최대 몇 종목까지 참여 가능할까요? 세 종목? 네 no. 이번 대회 마스코트 2인 동물은? 아수달! 아수달 마스코트의 이름은? 어두워 2019 광주 피나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엠블럼은 영산강과 땡땡산을 형상화했습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원정 정답 성공! 주세요 미초찌? 미초찌? 지금 너무 적당하게 녹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습니다 불맛으로 오버 그리고 딱 깠는데 지금 약간 육즙 같은 게 막 네, 김치 먹고 있는 거 같지? 김치가 씹히긴 해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우리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아 그쵸 감님 때문에 감님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갑이 지갑에 갑이 아니야 아 그렇지 동명동 카페거리나 하늘마당이나 못 간 데가 조금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올해 7월에 2019 광주 피나 세계수영 선수권대 열리니까 7월에 한 번 더 오실까요? 아 그래 콜 완전 콜 가야지, 가야지. 아 그럼요 하나 둘